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죠. 우선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는 투자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의 정책의 안정성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굉장히 큰 부분 가운데 하나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 다른 나라들은 지금 대부분 법인세를 낮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세를 올렸단 말이죠. 대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혜택이 가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취지지만 경제는 항상 이렇게 좀 가치 중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조세라든지 그다음 각종 부담금인 준조세 부담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나 열이라는 것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조세와 준조세 같은 부담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을 늘려야 되거나 투자를 그렇게 촉진해야 될 그런 동기부여가 별로 안 된다는 점을 하나가 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최근에 고용 환경의 악화에서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입힌 것은 최저임금제와 같은 그런 제도 변경입니다. 물론 우리가 장기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려가는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소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형편이나 처지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큰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과격한 그런 정책의 실시됨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자영업, 그러니까 소위 그 한 경제의 실핏줄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부분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주 52시간도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좀 더 서서히 점진적으로 타격이 이렇게 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할 필요가 있죠. 정책 당국자들은 항상 뭐 이런 정책의 변화라는 것이 현재 고용 환경을 악화시키는데 크게 문제가 발생시키지 않았다든지 최저임금제 인상이라는 것은 90% 정도 좋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 반성해야 될 점이 많죠.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죠. 그것도 정직하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들이 제 판단에는 한 7할 정도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죠. 3할 정도는 바깥 사정에 우리가 적응을 못했던 부분들이 3할 정도라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고용 환경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간에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이 크다. 이 점을 인정할 때 문제 해결책을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